자, 간단한 부시크래프트용 포트 거리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니까 익혀두시면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. 긴 가지 두 개. 그 중에 이제 말뚝, 땅에 박기 위해서 말뚝을 이제 깎아줘야 돼요. 자,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. 자, 그 다음 해준 거는 위에다가 이제 쪼개줍니다. 사각으로. 자, 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이게 쪼개짐이 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. 끈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요. 자, 이렇게 말뚝을 만든 상태에서 끈 있죠? 끈을 묶어줍니다. 더 쪼개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정도 영역까지. 자, 여기에 칼집을 냅니다. 네 조각의 칼집을 내는 거예요. 딱 중앙, 각각 중앙에서. 자, 그러면 버르고 싶어도 여기에 매듭을 해놨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. 열십자로 최대한 가운데에서 맞춰서 벌려줍니다. 벌려주고요. 여기에 조그만 가지 있죠? 좀 가지를 끼워주세요. 그죠? 가지를 끼워줘. 그리고 나이프를 뺍니다. 쉽죠? 이건 제가 부시크래프트 책자에서 만든 횃불 만드는 거, 또 예전에 아웃도어 핸드북에 나왔던 뭡니까? 창 만들기 그런 것들 할때 응용하는 기술입니다. 이런 기술 하나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. 지금 가지를 이용해서 거치대를 만드는 거죠. 거치대도 뭐 특별하게 홈파고 할 필요 없어요. 자, 그럼 끝났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 홈들 있죠? 이 홈들 여기에 거치대에 올리면 됩니다. 아시죠? 이렇게 딱 올리기 어렵지 않죠? 이렇게 합니다. 홈에 딱 걸어주면, 그렇죠? 보트에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대충 딱 걸어줍니다. 이게 균형이 안 맞는 포트라서 그렇지, 이런 식으로 포트를 걸어줘요. 걸수 있는 걸 서클만 유지하면 되죠. 굳이 뭐칼 쓰지 않더라도. 이런 식으로. 뜨거운 거 손에 잡고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렇게 V자 포트 있잖아요. 이거 나중에 조명 개념에서 초 있죠. 초 이런 초 있죠.
그래서 양초, 지지대,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.